이제 날이 풀리면 버스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스킹이 뭐 거의 죽다시피 했죠. 재작년에는 아예 금지였고요. 네네네. 네. 애초에 뭐 외부에서 야외에서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됐었고 네. 그런 버스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게 계속 그렇죠. 있으니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올해는 그래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공연, 날 따뜻해지면 그렇죠. 네,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뭐 야외에서 뭐 행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기 그런 건 때문에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뮤지션들도 이제 뭔가 약간 아 올해 쉬었다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버스킹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버스킹 오랫동안 쉬셨던 분들, 버스킹 장비 다 판매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구입하기 좋을 만한 장비 버스킹 앰프의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네, 큐브의 큐브웨가 아니고 큐브 스트리트. 네, 롤랜드의 롤랜드 큐브 스트리트 EX 50W짜리 이거 명없이 예전에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큐브 스트리트인데 네. 이게 요게 아니고 저는 그 네, 여기 이게 외주로 생긴 거 말고 그냥 네모 반듯한 네모, 거 네모나게 생긴 네, 거 네, 네모나게 생긴 거 60W짜리 있었었죠. 저희는 예전에 진짜 올, 한 10년 넘게 전에 한번 병호수 선생님이랑 네, 네. 작은 사이즈 한번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50W짜리 진짜 오랜만이에요. 89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뭐 피지컬도 어느 정도 나오고 다양하게 그렇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쓰셔도 되지만 약간 밴드셋이나 아니면 건반도 하나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3명, 4명이서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스 플레이도 되니까 MR 플레이백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기능도 다양하게 있어서 조금은 1인 버스킹보다는 밴드 셋의 버스킹에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네, 네 그냥 푹 꼽고 여기 네. 있는 대로 돌리면 돌리면 끝나요. 네, 뭐 어려운 기능 전혀 없고 그냥 맞아요. 노브가 많다 뿐이지 이게 연결할 수 있는 악기 수가 많아서 노브가 많은 거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기능 모를 만한 기능이 있어서 노브가 맞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파워드로 구동이 되어 그렇죠. AA 배터리가 8개가 들어갑니다. 8개 들어가면 20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보다 하네요. 오래가네. 네, 그러니까요. 컴팩트한 크기와 배터리로 작동하는 롤랜드의 큐브 스트릿은 여행하는 뮤지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업그레이드가 좀 돼가지고 뭐 다양하게 좀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50W의 출력, 듀얼 우퍼 및 트위터,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또 그 음악도 옥스인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4개의 독립 채널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동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EQ 및 리버브 컨트롤 그래서 사운드가 뭐 리버브가 통합되어 있다거나 이러지가 않아서 좀 더 세부적인 사운드 조정이 가능하고 온보드 COSM 앰프로 훌륭한 기타 톤을 쉽게 다이얼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SM 앰프가 이제 그거죠. 컴포짓 오브젝트 사운드 모델링 그래서 이게 복합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 이게 뭐냐면 다양한 거를 막 여러,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린, 톤, 클린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 리드, 네, 앰프 뭐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COSM 이게 뭐 이런 기술을 가진 건 많습니다만 롤랜드에서 예전에 90년대에 COSM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델링 기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iCube 링크를 사용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네, 배경음을 재생하고 연주 녹음도 가능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옛날에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그렇죠, 강했다면 맞아요. 이제는 조금 더 디지털 쪽으로 물론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나 막 약간 이런 거는 딱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요즘에 워낙에 이제 그 모바일 최적화된 그 기어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완전 순수 아날로그 느낌에서 그렇죠. 약간 10년 전에 진짜 전부 다 이거 썼을걸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작은 사이즈 저도 작은 거 그렇습니다 이게 출력 전력도 고를 수가 있네요 최대 50W 일반 25 에코 10W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여기 보시면 네 최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네 배터리를 좀 아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댑터로 전원 공급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네. 계속 배터리를 쓰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다양하게 이제 인풋이 제공이 되니까 보컬, 기타, 신디사이저 및 전자 타악기 보컬 두 명, 키보드, 백킹 트랙 드럼 머신을 갖춘 일렉트릭 및 어쿠스틱 기타 듀오 뭐 이렇게 보컬, 기타, 드럼 머신, 백킹 트랙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서 아예 견본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그리고 이 틸트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현장에서 좀 큰 힘을 발휘하는 이게 그런, 네. 실제로 버스킹을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네, 좋은 스펙이죠 이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는 바닥에 놔두면 이 소리가 깔려요. 소리가 안 날라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청중들을 향해 쫙 그리고 스테레오감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더 버스킹에서는 유리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실제로 스탠드를 따로 구매를 하면은 아예 PA 시스템처럼 위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스피커 네, 대를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매 옵션 중에 또 전용 가방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그 디멘전을 살펴볼게요. 490mm 이쪽이 490mm 그리고 뎁스가 341mm 높이가 305mm 무게는 7.4kg 네, 기타 2대 정도 일렉 기타 2대 정도 들고 다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쪽에 패널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엔 지금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저희가 기타를 꽂아놨는데 기타는 어쿠스틱 시뮬레이션과 클린 크런치 리드 일렉트릭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 바로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랑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듣고 계신 게 어쿠스틱 기타를 꽂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아니고 일렉 기타 꽂았을 때 어쿠스틱 시뮬레이션.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너무 과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건 일렉으로 쓰셔야 되고 이건 클린. 그렇지. 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자 여기서 줄일게요. 네. 리드. 네, 리드. 이게 지금 일렉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 채널도 마이크로 쓰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어쿠스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개발 모니터 해볼게요. 좋습니다. 딜레이. 들리시죠? 네. 리버브. 오. 이거구나. 네, 이렇게 리버브 이 정도까지 먹고요. 그다음에 EQ를 좀 조절을 해주면은 뭐 살짝 밝은 느낌. 어쿠스틱한 느낌. 지금 어쿠스틱인데 이 정도 나오면 되게 괜찮죠? 좋습니다. 기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켜면 마이크도 이제 EQ를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서 하이를 올리면은 짱짱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리버브 올리면은 이렇게 리버브 오. 충분히 적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랑 그 이 앰프의 리버브 양을 전혀 다르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는 드라이하게 하고 맞아. 마이크만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기타가 촉촉하고 마이크가 건조한 이런 느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맞춰놓고 이렇게 하시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느낌. 여기도 마이크 말고 인스트루먼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 라인인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맞네요. 네, 이쪽에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끼운 김에 한번 뭔가 저희가 합주를 한번 해볼까요? 허허허 허. 갑자기 부르게 높다고 이 노래. 자, 투비 위드예요. 이렇게 합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사운드 더 잡으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또 옥스 한번 들어볼까요? 옥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옥스는 이제 저희가 곧... 요즘에 이 꼽는 게 없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기종 옛날 기계 갖고 왔어요. 이런,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기계가 있다니. 키티가 붙어요, 키티.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이 치고 있는 거예요. 다 틀리고 있죠. 네. 합전치가 오래돼가지고 이건 네. 이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발매를 할 듀엣곡인데 네, 이렇게 이걸 들었는데 진짜 기타 소리가 되게 잘 나오네요. 되게 이쁘네요. 네. 오늘 지금 모니터까지 이렇게 옥스 해놓고 같이 합주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같은 거 깔아놓고 하면은 네네.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쪽에 또 옥스 옆에 보면은 배터리 체크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배터리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웃풋 배터리 파워. 체크할 때는 뮤트. 네, 뮤트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인인 채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후면부에 보시면은 각종 이제 DC인, 폰, 옥스인 따로 또 여기도 있네요. 라인아웃 그리고 있고. 라인아웃 있고요. 그리고 풋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링크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맞아, 링크 그런... 있으니까 그냥 연결해가지고 다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스킹의 베스트셀러 그렇죠. 스테디셀러 네. 큐브 같이 살펴봤고요. 큐브 스트리트 X는 뭐 점수 없이 한 줄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이제 버스킹의 시대가 왔지 않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버스킹의 왕. 그렇죠.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정말 큐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온 버스킹 앰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버스킹을 할 인원에 맞춰서 사이즈만 고르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큐브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